6월 6일 저녁 8시 40분과 7일 낮 1시 5분 테이프입니다. 연속 방송극 방쟁 비화. 김희창 작, 이상만 연출, 당쟁 비화. 오늘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걔 누구 왔느냐? 사놈이 옳습니다. 너 왔느냐? 잘 왔다.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마님, 안녕하셨어와요? 그리 앉아라. 과연 장안의 1등명이라는 소문이 있더니 이쁘게 잘생겼구나. 네게 남편은 있느냐? 없사와요. 그럼 호르몬이를 매시고 있사옵니다. 혹시 너 관과에도 들어가느냐? 몇 번 들어갔던 일은 있사옵니다만. 그래. 전날 네 소리를 들어하니 명창이 드구나. 부끄럽사옵니다. 더구나 마님께서 회신곡을 좋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걸 모르옵사고 한마니 불러서. 아니다. 누가 너의 탓을 했더냐? 너야 듣고 싶다고 청하는 사람한테 들려줬을 뿐이니까. 그러지 않아 사과를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르론 조심하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괜찮다. 그러자 마침 봉사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 너 몇 살이지? 18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어떻게 악기를 작정해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기생노릇이나 할 수 있겠니? 네. 너 살아가는데 살림이 얼마씩이나 드는 건 모르겠다마는 어떠냐? 기생을 그만두고 들어앉는 게. 누가 소인 같은 천기를 대수리하러 살림을 시켜주겠사옵니까? 여자란 금방금방 나이를 먹는 것이다. 지금 내 만 나이에 어쩌지 않으면은 역시 박물장사나 천인 나부랭이의 후처감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앞길이 캄캄하와요. 어떠냐? 서방님은 너를 귀여워해 주시든? 네? 서방님은 너를 좋아하시나 보더라마는. 배울 면목이 없사옵니다. 내 말이 틀리니? 만일 저의 잘못이오면 차오르는 부르신데도 다시는 안 만나 뵙겠사오니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난 좋아서 하는 소리야. 서방님이 너를 진정 좋아하신다면 말이다. 어떠냐? 네 생각에는. 무엇을 말씀하시오는 겐지. 너는 모를 거다마는 서방님은 가엾은 사람이다. 네. 저도 그렇게는 배우고 있어와요. 서방님은 아버님하고도 가깝지 않고 또 제 처하고도 그렇게 금실이 좋지가 않아. 네. 그래서 애정을 받고 싶어도 받을 데가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딱하시옵군요. 만일 너만 좋다면 한평생 서방님을 미시는 게 어떠니? 제 값이요? 그래.
저 같은 천기가 온갖 생심에 감히 서방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겠사옵니까? 그래도 서방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야 허물이 없지 않으냐? 제가 없기엔 서방님께서는 엄하신 부모님 시야에 전혀 그런 뜻이 없으실 걸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걸 부모가 허락한다면? 모를 말씀이시여요. 그러면 너도 매일 문남자의 놀이개감이 될 것도 아니고 악길도 안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하옵더라도 서방님의 진심을 아직 모르지 않사옵니까? 네가? 네. 그건 걱정할 게 없어. 서방님의 마음이래야 내 생각과 별다름이 없으니까. 더구나 너 같은 어여쁜 것이 옆에서 시중을 들어드리고 있으면 도리어 좋아하실 게 아니겠느냐? 그래도 아씨도 계시고. 아씨? 새댁도 좋아할 게다. 워낙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씨앗을 암만 보기로 싫어할 리가 있겠느냐? 암만 그러하와도 남의 아내 된 마음이 어디 그럴 리 있겠사옵니까? 염려 마라. 더구나 제 남편 자신이 내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게 부탁한 건데 무슨 두 말이 있겠느냐? 그러하면 서방님과도 의논해서 마음을 정하겠사옵니다.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 지금 결정하여라. 지금 당장이오니까? 그래. 왜 어려우냐? 그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부터는 넌 내 집사람이야. 자, 이건 내가 네게 주는 예물이다. 이 배물은 내가 주는 것이니 받아라. 이건 내가 네게 주는 것이면서 한편 서방님이 네게 주는 것이야. 어서. 네. 그래. 그렇게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럼 이젠 저 뒤채로 가서 새댁한테 인사를 하도록 하자. 새댁이시라니 아시 말씀이세요? 물론 얼굴은 뵈야지. 왜 그러고 앉았니? 어서 일어나거라. 아, 어떡해. 왜? 못할 게 뭐가 있니? 먼저 서방님께서 말씀 올리도록 하죠. 온 별소리가 다 있다. 어서 일어나거라. 가서 뭐라고 말씀을 올려요? 할 말이 없거든. 넌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도. 그리고 어서 속히 작은 사랑에 내려가서 서방님을 미셔야지. 그럼 먼저 서방님께 배웠고 아시게는 나중에 뵙기로 합죠. 너도 벌써부터 말 안 듣고 고집을 부리려는구나. 어찌 제가. 그럼 사랑방에 나가 서방님을 뵙고 들어오너라. 네. 서방님, 들어와 계시었군요. 넌 누구냐? 아니, 사농이 아니냐? 어떻게 왔니? 서방님 뵙고 싶어서요. 나도 네가 보고 싶긴 했었다. 하지만 내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는 안 되겠는데. 왜시요? 넌 내가 부모님 시하라는 걸 모르느냐? 내가 부모님 앞에서 기생외비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저도 그런 예법쯤은 잘 알고 있어와요. 그럼. 산홍아, 장난도 이러면 못 쓰는 법이다. 내 네가 보고 싶을 때는 내 집으로 찾아갈 테니 이후부터는 항여 이 집에 드나들지 말아라. 자, 오늘은 어서 돌아가고. 응? 제가 이제부터는 서방님을 매실 텐데요. 뭐? 제가 오늘 온 것은 부르심을 받고 온 것이와요. 아무렇게나 한마디 온 게 아니랍니다. 누가 널 불렀어? 마님께 없어요. 마님께서? 네. 곧 오라고 그러셔서 와 뵈었더니 이제부턴 서방님을 매시고 있으라는 분부셨사와요. 어머님께서? 서방님께서
마님께 청을 올리신 건 아니셨어요? 내가? 어머님께? 저를 사랑하시어 옆에 두고 계시고 싶다고요. 예, 너 미쳤느냐? 설마하니 내가 소실을 둔다고 할지라도 어머님께서 꾸짖으실 텐데 설마하니 어머님께서... 전 마님께 말씀을 들은 대로입니다. 너 그 차고 있는 노리개는 애초부터 내 것이냐? 이거요? 이건 마님께서 예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시면서 마님께서 주신 것은 서방님께서 주신 거나 별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사와요. 언제 받았느냐? 조금 아까요. 서방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이에요. 어디서? 안방에서예요. 왜? 제가 못 받을 걸 받았사와요? 큰일이다. 서방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옵는군요.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어요. 사랑이고 아니고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불만이셔요? 저를 보시자마자 기색이 좋지 않으시오. 내게 대한 불만이 아니야. 지난 밤엔 그렇게도 저를 괴어주시옵더니. 그래서 저도 오늘 마님의 말씀을 들어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를 보시자마자 아주 달라지시니. 예, 사농아.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을 뵙고 말씀 올릴 게 있다. 저를 싫으시다면 다시 들어가 뵈올 것도 없사와요. 너 설마하니 어머님하고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겠지? 있사와요. 무슨? 서방님을 잘 받들겠다는. 아니, 그런 건 말고. 그런 건 말고 무엇이옵니까? 아니, 없건 그만두어라. 저를 천기라 해서 그러시옵는 것입니까? 아, 그런 게 아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요. 누가 너를 부르러 내 집에 갔었더냐? 봉사님이 사람을 보내셨사와요. 봉사님의 사람이 제 집에 와서 곧 대개 마님을 배우라고요. 봉사가? 모두가 그놈의 눈간이로구나. 이 천하의 고위한 놈. 하지만 저를 부르신 건 마님이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놈의 짓이다. 그놈의 짓이야. 마님께서 저를 부르신 데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옵니까? 그래, 내 일은 아시도 아시더냐? 아직 모르시는가 봐요. 아쉽게도 마님이 인사 가자고 그러시는 걸 제가 서방님께로 먼저 나왔사오니까요.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님 뵙고 여쭐 말씀이 있다. 네. 아, 이주사 오셨습니까? 자네 왔나? 잘 있었나? 이주사님, 오래간만이세요. 오, 사놈이로구나. 자네 잘 왔네. 그렇지 않아. 집에 귀돌이를 자네 집에 보내려들 참이었어. 그래, 일은 잘 됐나? 어쨌든. 예, 사놈아. 너 먼저 안에 들어가 있거라. 내 이주사와 잠깐 얘기하고 들어갈 테니. 네, 그럼 이주사님 안녕히 다녀가세요. 오냐. 자, 좀 들어가세. 들어갈 거 없네. 바쁜가 본데. 바쁠 거 없어. 그래, 내 부탁한 건? 그것보다도 자네 사농이라 하네 그려. 알지. 쟤가 어떤 계집인가? 나보담도 자네가 더 잘 알고 있나 본데. 내야 그저 기생인 줄만 알고 있지. 나도 그래. 자네 마침 사농일 보았냐마는 그 노리개도 곧 내다 줄 테니 지금 곧 가져가게. 그건 자네한테 구경시키려고 가져왔던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지금 사농이가 차고 있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야. 자네가 준 대로 문갑 속에 누워두었던 것인데 사농이가 꺼내보고 장난으로 잠깐 차본 것이지. 그렇다고 자네가 무슨 의미로 놓고 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자네에게 준 거야. 자네가 내 소원만 풀어준다면 그 놀이개를 자네가 갖든지 누굴 주든지 내 아랑곳할 게 아니세. 그건 도리가 아니야.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저런 것도 없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건 이왕 내가 가져왔던 것이고 자네가 좋아하는 사농이한테 이미 준 거라면
그역 좋지 않겠나? 내 아내 다녀나올 테니 어쨌든 잠깐만 기다리고 있게. 그보다도 여보게, 내일은 어떻게 됐나?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다게? 아무튼 이번에 서인들이 화를 입는데 자네만 거기에 끼어들어가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어째서 그뿐이겠나? 그뿐이라면 굳이 자네한테 부탁 안 해도 될 것이네. 여전엔 그런 말이 아니었나? 내 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 언중의 유언이라고. 그럼 장희빈이 희빈의 봉함을 받고 세자가 책봉된 후로는 암만 해도 세상이 이대로 안정될 것 같네. 그러니 나도 어떻게 남인의 덕을 입어 옥관자리도 하나 얻어 붙여야 하지 않겠나? 응? 가만히 있게. 지금 장희빈의 오래비 되는 장희재가 뇌물을 받고 매관 매직을 마음대로 하는 판이야. 내 노리개는 어떻게 쓰든지 그 길을 터서 옥관자나 하나 얻어주게. 그도 못하겠나? 어쨌든 노리개는 내다 줄 테니 가져가 주게. 산웅이한테 준 걸 도로 뺏겠나? 준 것이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게. 그럴 수 없느니. 솔직히 말해서 내겐 그런 재주 없네. 그리고 그런 옥관자는 나도 붙일 재주가 없느니. 자네 부인이 남인에겐 직통이 아닌가? 어쨌든 내다 줌세. 아, 그럼 자네만 믿고 부탁하고 가네. 어머님. 왜? 제 문갑석의 노리개는 어머님께서 들여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들여왔다. 그것은 제 것도 아니고 남의 걸 맡은 건데요. 그것이 네 처에게 주려는 것인 줄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네가 이쁘게 여기는 산홍이한테 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건 아무한테도 줄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럼 임자가 따로 있단 말이냐? 그걸 도로 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큰 낭패인데요.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졌으면 그만이 아니냐? 그건 제가 갖거나 남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네 어머니도 모르게 네 문갑 속에 감춰 있느냐 말이다. 감춘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이젠 가질 사람이 가졌고 또 유효하게 사용됐으니 다행이다. 산홍이는 왜 불러오셨습니까? 내 앞에서 시중을 들라고 불러왔다. 제겐 시중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미가 부리는 언년이를 걸핏하면 불러내는 게냐? 그건 노리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언년이가 혹시 알지나 않을까 해서 한번 불렀을 뿐이에요. 네게는 산홍이가 필요해. 너의 내외도 그렇고 한데 누가 내 옆에 있어야 할 게 아니냐? 그건 지나친 염려시어요. 산홍인 제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관등놀이 하던 날 밤에 산홍이를 끌고 네 방으로 내려갔더냐? 두 말 말고 산홍이를 데리고 썩 나가거라. 온 별꼴을 다 보겠구나. 이 시간에 나오신 분, 어머니 송씨의 정혜란, 동술의 이창환, 산홍의 장서일, 규현의 희명식, 음악의 김영환, 효과의 최형래 이상 여러분이었습니다. 연속 방송극 김희창 작, 이상만 연출, 당쟁 비화 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